어서오세요. 정말 완연한 봄이잖아요. 커튼도 받고 싶고 벽지도 뜯고 싶고, 근데 가장 기본은 청소입니다. 1년차, 10년차 아니고요. 무려 100년차 주부의 청소 노하우를 여러분께 오늘 전수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습니다. 무려 108년 전통의 미국 정통 가전 브랜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나는 바로 그 블랙앤데커인데요. 많은 청소기들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피벗 청소기 중 최고 스펙의 서양으로 오늘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는데, 오늘 혜택 놓치지 마세요. 텐텐의 할인 혜택 들어가면 네. 2만 5천 원 이상 할인 혜택 뚝 떨어져서 10만 8,540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나눠내세요. 너무 가쁘네요. 2만 1천 원대로 여러분 풀 패키지로 선물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앤데커에서 함께 하시는 요 핸드형 청소기 네. 작지만 흡입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 손 안에 있는 딱 요 정도의 사이즈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18V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얼만큼 힘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무엇보다 이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보세요. 흡입이 되는 그 흡입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와.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딱 이 느낌이 어떠세요? 호루라기 같죠? 삐삐. 언제 어디서든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여기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청소할 때 허리, 무릎 이런 거 불편하셨죠? 어머. 네. 허리가 쭉 펴지는 것처럼 무려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기가 정말 힘 좋게 청소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8피스의 액세서리 구성까지 받게 되시면 집안에 정말 남는 구석 없이 청소를 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패인 구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깊이가 있는. 근데 와이드 투입구가 좀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세요. 틈새 브러쉬를 싹 빼요. 이 안쪽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머리카락에서 여기가 길쭉길쭉한 거. 구름 먼지를 싹싹싹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고객님. 지금 한번 딱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쫙 빨려오는 듯한.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청소가 잘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이거 집어넣을게요. 싹 집어넣고요. 여기 이어서 바로 과자 한번 가볼게요. 어머. 우리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것들 네. 어떡해요. 그거 뭐 뭐라 할 수 있나요? 닫기도 전에 자자자자자작 자갈자갈 소리 내면서 들어가고요. 그렇죠. 저렇게 무거운 바둑알까지도 네. 하나 둘 셋 넷 아낌없이 청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먼지들 뿐만 아니라 알갱이들 섞여있으면 두 번 청소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닥 청소하실 때도 보세요. 네. 고객님 이게 얼만큼 작지만 흡입력이 강하냐면 와. 브러쉬가 가기도 전, 그러니까 지금 닫기도 전에 알아서 흡입력으로 쫙 정리가 되죠. 와.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남게 되는 먼지들 내가 네. 밟고 지나갈 때마다 어스럭어스럭 되는 그런 그쵸? 게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셔도요. 어머 보세요. 오 깨끗해.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요 최고 스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지금 자동 주문 연결하셔서 빨리 물량 있을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실에서 생활할 때 청소기를 네. 놓으면 또 약간 공간 차지도 많이 하잖아요. 저. 얘는 딱 요 정도의 공간이면 되고요. 여기에 소파에서 우리 아이들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 반려견도 털을 자꾸 흘리게 되면 이것들을 그냥 한 번에 딱딱딱 지나가 주시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죠. 너무 괜찮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 과자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과자 아이고. 아이들 먹다 보면 흘리기 일쑤예요. 먹지 말랬지.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편하게 청소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데 청소 한번 하시고요. 아 그럼 네. 나 바닥 청소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죠. 저희가 연장관을 드립니다. 네. 어댑터까지 드리니까 이걸 딱 끼시면은요, 고객님 바닥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재료든 청소가 가능한 거예요. 와 보세요. 진짜... 틈새에 여러 가지 먼지들. 와 그냥 한 번만 지나가도 보세요. 혹시 요런데 박히게 되는 여러 가지 때 같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일일이 파내지 마시고 한 번에 해결하세요. 여기에서도 소파 밑에 구름 먼지가 보이는데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넣어?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내려갑니다. 우와. 200도까지 내려가니까. 그 특허받은 피벗이 20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구름 먼지들 침대 밑에 있는 거 다 끌어내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는 편안하게 청소 한번 해보시고요. 청소 한번 하고 나면 왜 전신이 쑤실까요, 여러분? 왜 팔목이 아플까요? 움직이는 내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청소기를 네. 움직여서 낮은 데 하셨죠? 그렇죠. 높은 데까지 정말로 손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선반에도요. 딱 네. 공간 차지 얼마 안 하니까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하실 때도 네. 요 정도의 각이면 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양념 흘렸나 봐. 근데 옆에 부엌 옆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가서 청소기 꺼내오실 필요가 맞아요. 없어요.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청소들 하실 때도요. 이게 지나가만 주면 우와. 18V의 강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쫙 흡입이 됩니다. 아니 여기는 이사 갈 때나 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손 안 닿아도 하세요. 맞아요. 저거 다 날리면 우리 가족들 코랑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피벗으로 하세요. 이런 화장대 청소하실 때고요. 복합적이잖아요. 머리카락, 뭐 면봉 이런 것들도 네. 보세요. 쭉 한번 빨아드립니다. 빨아드렸죠. 남는 네. 것들은 이렇게 브러쉬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싹 쓸어주시면 좋다. 정리가 되고요. 내장돼 여기에 있어요. 이거 네. 다시 넣으시고 틈새를 뺄게요. 뺀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있는 것들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화장대에 두고 쓰고 있는데 그냥 머리카락 빠지고 이런 것들 한 큐에 해결하세요. 그렇죠. 멀리서 꺼내오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전등각 같은 부분에서 한번 쓸어줘야 네. 되잖아요. 이렇게 브러쉬가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서 저거 잘못하면 눈나리잖아. 제가 키기만 네. 할게요. 키기만 해도 먼지가 싹 빠져요. 이렇게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또 쓸어주니까 얼마나 먼지가 남김없이 다 빨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네. 간편하니까 몰아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청소 급할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클립 같은 거 아니면 남는 것들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싹 쓸어주시고요. 우와, 우리가 컴퓨터 칠 때 자판 아니면 모니터 뒤에 텔레비전 진짜. 뒤에 전선에 감겨있는 먼지들 도미노 쓰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길이 나요. 길이 나고 이런 틈새에 있는 것들도 네.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청소하시고요. 먼지 막 끼어있으면 우리가 막 끈적끈적해서 빠지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딱 거치대에 이렇게 딱 놓으시면 충전도 알아서 되니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저러니까 남자들도 탐내더라고요. 저희가 남편. 요 플렉시를 드립니다. 네. 여기에 틈새 브러쉬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요 가지고요 고객님 우리가 콘센트 안에 먼지가 있으면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갖다 대볼게요. 그냥 요 좁은 공간에만 딱 틈새 브러쉬가 들어가면 네. 한 번에 싹 정리되는 듯한 느낌. 이제 막 힘들게 입수시개로 쓰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면봉으로 물티슈로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저희가 액세서리까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집 청소 다 끝났어.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네. 게 아니에요. 왜? 맞아요. 매번 쓰는 청소기 요거 찝찝하시지 않았어요? 좀 닦고 싶은데 물티슈로 이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개운하게. 그렇죠. 개운하게. 지금 보시면 청소를 하시고 나서 네. 이먼지 버리는 거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터치로 할까? 싹 버리실 수 있는 거. 경쾌하다. 여기에 이어서 네. 청소기 내가 이 안도 좀 깨끗하게 다 씻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죠? 보세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본체는 놔두시고 음? 이 연장관부터 해서 필터까지 다 워셔블이에요. 혹시라도 오염이 되더라도 네. 안쪽에 물에 풍덩 담그셔서 이제 네. 봄이니까요. 좀 더 개운하게 청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제가 네. 다 개운해. 이렇게까지 하셔야지 우리 주부님들은 네. 청소 끝났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자 오늘 보셨던 이런 강력함이 가능한 이유가요. 피벗 청소기 시리즈 중에서 최고 스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텐텐의 할인 혜택 있습니다. 25,000원 이상 할인받아 보세요. 108,540원으로 가격 뚝 떨어지고요. 너무 가뿐하게 21,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풀 패키지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수화기 들고 네. 기다리고 계시다면요. 기다리지 마시고 ARS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만나신 청소기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 경위 1위에 빛나는 바로 그 블랙앤데커 피벗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최고 스펙의 청소기 만나시는 거예요. 최고 스펙의 강력함 지금 보실 텐데요. 가격도 강력합니다. 월 21,000원대로 지금 보시는 강력함 여러분 소장하실 네.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강력한데요. 네. 저 이만큼 들어와요. 너무나 컴팩트하죠. 와. 다 한 마리 아는 것처럼. 네. 근데 보시면 고객님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18V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 뭐 다들 아실 테죠. 스마트폰에 노트북에 쓰이는 거.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와서 내 자세는 편해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200도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와. 고객님들의 허리와 무릎은 더더욱 편해지실 텐데 네.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와이드 투입구긴 합니다만 이렇게 틈새 안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브러쉬가 다 내장이 돼 있어서 고객님들 쓰시기에 더 편하다는 거. 딱 갖다 대면 우리가 머리카락 같은 거 있죠? 어머. 한 번에 쭉 들어옵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싹싹싹 빨아들여줘요. 그냥 닦기 전에 다 들어와요.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틈새 브러쉬를 넣을게요. 네.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되는 과자 먹으면 흘릴 수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청소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이들을 혼낼 게 아니라 네.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싹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바둑알까지 싹 들어옵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2중 3중으로 청소하지 마세요. 네. 이건 작으니까 닦고 저건 크니까 짚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세요. 여기에 바닥까지 청소하실 수 있게 공지를 네.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와. 바닥에 착 붙어서 닦기도 전에 앞에 미리 닦게 되는 먼지들을 먼저 흡입을 합니다. 우리 집 지금 바닥이 이랬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기분까지 개운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오, 야. 자.
가능한 이유는 최고 스펙의 강력한 미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고 스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 딱 2만 1000원대라는 거 기억하면 기분 더 좋아지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108년의 역사고요. 네. 공포왕 청소기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컴팩트하니까 네. 거실에 어디 공간 차지도 안 하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댁들 참 많지요. 많죠. 지금 보시면 털을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위에 눈에 보이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아유, 옆으로 괜찮다. 가볼게요. 네. 우리 아이들 먹다가 과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자가 빼놓을 먹어, 수 없어요. 먹어. 지금 보시면 청소 네. 정말 잘 되죠. 아니 근데 바닥미는 청소기로 우리 소파들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하시고 나서 바닥 청소까지 하실 수 있는 연장관과 네. 노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은 뭐 나무도 있고요. 네. 대리석도 있고요. 장판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남게 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약간 먼지들 안에 박힌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소가 잘 되니까 바닥 청소하시고 나서 네. 자 소파 밑에 아니면 침대 밑에 얼마나 이거 청소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 손으로 안 들어가요. 막 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네. 고객님. 쭉 200도까지 꺾입니다. 그래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저 밑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거 잘 안 들어오는 거. 네. 다 잡아올 수 있을 만큼 네.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고객님들은 훨씬 자세가 편하게 그렇죠.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허리 펴고 손목 예. 아프지 않게 청소하세요. 왜? 최고 스펙의 청소기를 오늘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네. 바닥부터 위까지 최고 스펙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최고 스펙은 다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요만한 공간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딱 나와서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먼지도 어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내 맘대로 각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빳빳하게 피시고요.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는 거 한 번에 쭉 빨아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번 흘렸던 거 굳기 전에 청소해야지. 그러니까요. 멀리 있으면 꺼내러 가기 싫잖아요. 바로 옆에 올라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 천장에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먼지들도 아이고. 보세요. 아니 이거가 어쩜 이래. 저거를 몇 년 묵은 청소를 네. 하려니까 청소가 힘들게 느껴지죠. 네. 보일 때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네.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화장, 뭐 메이크업 하시고 나면 머리 빠지는 거 뭐 여러 가지 화장품들 많이 있잖아요. 화장 안 한 얼굴 보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싹 한번 빨아드리고 네. 혹시 남게 되는 먼지들은 요 브러쉬로 또 한번 싹 쓸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개운하게 정말 네. 청소해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틈새 브러쉬로 혹시라도 이거 요 보이시죠? 네.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청소해볼게요. 쭉 네, 빨아드립니다. 네, 네. 짝짝짝짝 쭉 청소가 되니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내 피부는 소중한데 깨끗하게 화장대 쓰시고요. 그렇습니다. 옆에 두시면 돼요. 우리 남편분들 서재가요. 네.